열풍에 열풍이 더해져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다는 소곱창구이.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곱창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. 두 번째 투머치. 두루가 과연 있을까 싶네. 아우, 나도 곱창 굉장히 좋아하는데. 20년 내공의 곱창 고수가 있다는 이곳. 퇴근 시간만 되면 이 근처 직장인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이곳으로 집합한답니다. 덕분에 가게 하는 발빠른 손님들로 초저녁부터 이미 만성.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내며 등장한 고수의 소곱창 구이. 당장 먹고 싶게 만드는 침샘 폭발 비주얼. 자고로 소곱창 맛의 기준 곱 아니겠어요? 나 여기 있어 하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표현하며 가득 찬 이 곱을 보시라. 오. 불타오르네요 진짜. 화끈한 불쇼가 끝나야 비로소 소곱창을 영접할 수 있다는 이곳. 믿네. 바나나 가겠는데? 야, 살아있다. 불쇼가 지금 신기하세요 이거. 아, 대박인데. 소곱창구이라고 다 같은 소곱창구이가 아니다. 이곳의 소곱창은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. 때문에 불판 위를 바쁘게 누비는 손놀림은 필수. 손을 놀리고 있는 자 유지. 하잖아요. 노릇노릇 잘 구워진 소곱창 한 점. 그 어떤 산해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. 쉬지 않고 먹는 건 기본. 온몸으로 찬사까지 보냅니다. 네, 참 맛있습니다. 여태껏 태어나가지고 곱창집을 한 15군데 다 다녀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이 집처럼 곱창 속이 아침 건 처음입니다. 다른 집은 이 곱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런데 이 집은 곱이 꽉 차있고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톡톡 터지고 고소한 맛이 네, 일품입니다. 자칭 곱창 마니아도 인정한 이곳의 소곱창구이. 안 먹어봤다면 말을 마시라. 곱창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곱이 가득해 씹을수록 고소한 마성의 중독성까지. 곱이 꽉 차다 못해 터져나온다 터져나와 그야말로 고소함이 대폭발. 이제 곱창 좀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? 뭐 대부분은 뭐 다 그냥 이렇게 찍어 소스 찍어 먹겠지만 은 저만의 방법이 좀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곱창에다가 자 곱창 마니아가 알려주는 곱창 제대로 즐기는 법. 새콤한 깻잎 장아찌에 곱창과 잘 구운 양파를 함께 싸서 먹어야 한다는데 새콤함과 고소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특급 비법되시겠습니다. 이거는 어느 음식이 나와도 이렇게 맛있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소곱창구이. 분명 그 맛의 비결이 숨어 있을 듯.